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가격 급등세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눈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강화되는 대출 규제에 쏠리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3주 연속 오름폭이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총망라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뭐 전반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그 다양한 개발 호재, 이제 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상승했고요.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금리와 대출, 즉 돈줄에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올린 가운데 올해 말까지 한 차례 추가 인상이 유력한 상황.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5%대를 넘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정부는 국내 은행이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DSR은 가장 까다로운 대출 규제로 꼽힙니다. 기존의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친 다음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한해 동안 5천만 원을 버는 직장인에게 DSR 70%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3,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자 상환액이 증가하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과 대출 규제 강화가 진정세를 보이는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솔경제TV 유민호입니다.